그 칭찬 NG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음번에 칭찬할 때는 아, 약간 내 표현이 비꼬는 듯 했나 보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다음번에 바꾸면 됩니다. 부모님을 칭찬하기 위해 거실로 나갔다. 그런데 부모님이 싸우고 계셨다. 그래도 칭찬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엄마 아빠 가끔씩 싸우는 모습도 보기 좋아 라고 말했다.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다.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빠가 방구를 끼셨다. 아빠 방구 소리는 커. 그래서 개성적이야. 아빠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셨고 엄마랑 동생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칭찬이었다. 칭찬 어려운 사람, 상황, 칭찬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서 칭찬 훈련을 하는 거죠. 가정생활 속에서 사소한 거지만 상대방에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위해서 표현을 해준다는 거. 그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교육의 목표도 사실 거기 있고요. 사실 칭찬받는 당사자, 부모님들의 NG도 만만치 않았다. 한번 엄마가 저에게 발을 내밀어서. 발을 내밀었어? 어디 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발을 이렇게 올리셨어. 아, 올려놨어? 네. 제가 발이 되게 예쁘시네요. 오, 괜찮아. 발이 되게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무시해세요. 아, 무시하죠? 표정 같은 건 없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학원이 너무 늦게 끝나서 집에 가기가 무서웠다. 그런데, 어머! 아빠가 마중을 나왔네? 우뚝뚝한 우리 아빠. 아, 칭찬을 하자. 아빠, 이렇게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처음부터 무반응이라니, 이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앞날이 무진장 걱정된다.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래죠. 아이들이 안 하던 행동, 막 좋은 그런 칭찬의 표현들을 들었을 때 부모님들도 이게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대답을 하는데 특히 아빠들은 대답이 더 짧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학생들도 칭찬하면서 힘든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칭찬을 하는 아이들도 칭찬을 받는 부모들도 정말 칭찬의 길은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은 20회의 칭찬일기를 완성했다. 여러 차례 NG 끝에 감동적인 장면들도 상당하다. 칭찬일기는 김상복 선생님의 긍정적 표현법 익히기라는 교육과정 중 일부다. 1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인데 먼저 학기 초에 자신과 가정 분석 작업을 거쳤고 2학기엔 부모님과의 대화 분석이 이어질 예정이다. 칭찬일기는 전체 과정 중 핵심 부분이다. 많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만 하며 살아요. 칭찬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그저 부모님들한테 쫓기고 자기 해야 될 일에 쫓기고 부모님들은 그저 막 재촉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막상 칭찬을 하려고 부모님을 살펴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칭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 노트다. 그런데 거의 천여 명이 참여하게 될 칭찬 수업엔 칭찬 노트 말고도 상당한 소품이 필요하다. 생강차는 불교시대 생각보다 깰까? 소품은 아내의 몫이다. 아내는 9년 전 칭찬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김상복 선생님의 든든한 동지이자 조언자다. 여러 해 진행하다 보니 이젠 장보기도 전문가 수준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준비는 사실 지금부터다. 우선 테이블보 다림질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칭찬 수업을 끝내고 베란다에 차곡차곡 쌓아둔 소품들까지 모두 꺼내서 점검해야 한다. 이건 뭐 하는
이번 뭐에 쓰는 거길래? 이번은요, 저 학생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예. 세족식 할 때 쓰는 이 대야고요. 뭐 이거는 이제 수도에서 이렇게 물 연결해서 쓰는. 도대체 아파트 어디에 이 많은 짐들이 있었던 걸까? 차종류 물건일 거야. 부모님들 드릴 거. 뭐 이제 예비 기타줄. 다 뭡니까? 그다음 요거는 앰프요. 와, 그야말로 한 짐이다 한 짐. 그래야 공사하고 갈 생각 같아요. 공사이기도 하고 전투이기도 하고. 야,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가 잔뜩 실컷 나가잖아요. 이사 가세요 이래요. 사실 김상국 선생님은 영어 교사였다. 그런데 10여 년 전 우연한 기회에 부전공 연수를 받았고 도덕 교사로서 제2의 교사 인생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김상국표 칭찬 수업도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행사를 기억하고 저를 기억하고 그때 감동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아이들이 간직하고 부모님들이 간직하고 가정의 행복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교사만 할 수 있는. 드디어 칭찬 수업의 그날이 왔다. 두 달 넘게 어색한 칭찬 일기를 쓰면서 준비한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날이다.